이렇게 하겠다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학과는 점토라고 생각해요. 흙, 네, 차를 빚을 때 사용하는 그거 얘기하는 건데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뭐 만드는 형태도 다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봤다가 아니면은 뭉개고 다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무한한 가능성? 연구? 연구생 대학생? 연구학번. 연구학번이라고? 예. 신입생. 아. 내가 79학번이야. 79학번이세요? 그럼. 79년에 태어났어요. 오. 우리 어린 것이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았어. 나 79학번이야. 나 91. 91학번. 고졸 상대로 가, 고졸. 그럼 새로운 경험이죠, 뭐. 아. 대학 안 다녔어? 다녔잖아. 대학 많았어. 저도 지금 2년 휴학 중. 나도 지금 재적 중일걸? 재적은 재적이지. 재적 중은 뭐야? 재적 중이고, 너는 학생 아니, 중이고. 학생이래. 재학 중. 학생 중. 너 재적... 대학생이 지금? 네. 그래? 대학교 3학년. 3학년 2학기 전에. 오. 윤석이 저는 직원이에요. 아, 난 직원 보고 쳐. 근데 진짜 웃긴다.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대학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잘린 사람도 있고 이 모두가 다 같이 공구학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79학번인 경경이 공구학번의 대학 생활을 해본다 이거야? 나의 그 청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야. 저는요 진짜 제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20살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행복했어. 진짜 행복했어. 가장 행복했어. 아 수고했어요. 기계공학과 때 영어 미팅 주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야. 그러니까 10년 전이잖아. 형빈이도 10년 전 아니야? 그죠, 저도 10년 다르지. 저도 10년 전이네요. 야, 그래, 너도 늙은 거야, 이제. 야, 그, 수능은 어떻게 보는 거야? 수능 몇 점 만점이야? 340점 아니야? 500점 아니야? 500점은 어떻게 만점? 500점이야? 우리 때는 340점이네. 얘네 우리 때는 국토지리, 인문지리, 세계사. 학력고사. 뭐, 이런. 비어랑 나는 수능, 우리는 수능. 400점 만점. 학력고사지. 학력고사. 야, 학력고사 세대. 학력. 학력고사 세대. 학력. 제일 추운 날. 아, 형. 아, 형. 예비고사야. 예비고사야. 예비고사가 뭐야? 예비고사. 아, 예비고사. 예비고사 그때는 보면 예비고사를 치러요. 그래가지고 지방이 우린 지방이잖아. 예비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못 올라가면 서울에 못 와. 예비고사 점수를 가지고 본고사를 또 쳐요. 아 시험 두 번 봐요? 그럼. 아니, 김경님 말씀 들어보면 대한민국 근대사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다. 너네 그걸 기억나? 너네 그걸 기억나? 요즘 대학생들 배지 달고 다니나? 요즘 안 가죠. 배지 달고 다니나? 요즘 안 가죠. 배지? 형님. 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 아 우리 대학생들 배지를 달고 다녔어? 아무 북한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이 속였지. 아니야. 그래 대학생들이 있잖아. 대학생들이 자기 대학생을 자랑한다고 모기탕 가져서 배지를 달고 다녔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배지가 없어? 형. 형 솔직히 얘기해봐. 형 광복 전에 태어났지. 아, 정말 아 그 아니 배지를 달고 다녔다니까? 나이 속인 것 같은데. 천지롭게. 아니 배지가 잘못된 거야? 됐을 것 같아 학교에. 어 이거 정말. 우리 형 인천 상륙대점 기억나지? 솔직히 얘기해. 아니 그 저 길거리 인터뷰해가지고 친구 학번들한테 물어봐. 배지가 있었다니까. 배지가 있어. 아 저 형은 어디 나온 거야 도대체? 아 대학교 때 배지는 몰라? 배지는 좀 그랬고 우리 때는 그 파일이라고 있었어. 학교 이름 딱 써있고 괜히 그거 사가지고 거기 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요 괜히 버스 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야구장바라고 이제 학교 이름 써있는 거. 맞아 야구장바 뒤에 써있는 거 학교 같이 학교 같이 가봐 유니버시티. 야 장어로 장어로 좀 넣어줘. 그 배지가 있었다고. 야 믿겠습니다. 아 장어 하나 넣어줘야지. 아 내가 이상하잖아. 있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잖아. 뭐 있었나 보다. 형 정말 이상해. 어 그렇지. 그거 있었다고 그러잖아. 아 우리 또 대학도 있었다니까. 몇 학번이신데요? 몇 학번?
저요? 86학번. 86학번? 왜? 저보다 어려요? 아니, 저 허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있어, 있어. 오. 그러면 우리가 다 한 반에 가는 거예요? 정해진 거야, 아니면. 오. 뭐, 책가방 하냐? 와. 진짜 없어. 뭐 하는 짓이야? 아, 야, 이거 느낀다니까, 이거. 야, 야. 작아, 가방이. 그게 아니고, 야. 도봉산 올라가는 거지 않아? 도봉산에 이렇게? 어? 어? 아니,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아이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이고, 네. 아이고, 김 교수. 아니, 교수. 이야. 내려가시죠. 내려가자고. 가서 그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야, 열어봐, 열어봐. 아니, 안에 과가 있대. 뭐 있어? 맨 앞에 있어, 맨 앞에. 너 무슨 과? 형, 맨 앞에 사생증이 있는데? 정진이. 노래. 야, 나 진짜 어려운 거 왜? 이거 남자들만 있는 과잖아요. 뭔데?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그 여자들도 남자화된다는. 아우. 기계공학과. 남자 아주 힘든 과야. 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여기 감은. 기계공학. 자, 저 한번 볼까요? 인기 많았어 공대생들이. 하나 야, 성민이 기대된다. 여자가 없대 생각이. 나 볼게. 오!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아, 같은 거야, 너 누나? 아, 얘네 진짜 안 어울린다. 아, 둘로 뭘 하는 거야? 나 뭐 하나 만들까? 가서? 야. 로봇 같아. 기계공학. 어, 나는 공대 있는데. 자. 아! 나는 국공학! 아! 나는 국공학! 그거 궁금하다. 형 정보 아니야? 어, 나 다시 다니고 싶었어, 진짜로. 진짜로? 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 어? 저도 기계공학과인데요? 어? 무슨 아, 그래? 같은 거야? 야, 우리 셋이 처음 같이 한다. 형빈아. 응? 알지? 대출, 대리출석이라고. 난 정신다. 네! 야, 진짜 네! 어? 야. 혹시나, 어. 나는. 대출 빨리. 우리 셋이 지금 불안해. 지금. 잘 펴라. 잘 펴. 아, 그래. 아, 짜야지. 어르신들은 네. 온돌에 앉아있잖아. 좋게. 용과? 호텔. 경영학? 관광대학 관광학부. 우와. 너 뭐? 너 지금 뭐? 어? 너 어디야? 도감이야. 우와. 뭐야? 경영과 경영 경영과 경영. 야. 얘가 야. 경영을 뭘 한다고? 얘를 경영학과를 해서. 야, 니네 학교 망했다. 경영. 서양 문학? 뭐야? 바다 정말. 그럼 과가 뭔데? 한의학과다. 한의학과다.